서울성에는 국민 출도를 재벌에게 외국 재벌에 의해 팔아먹기 위한 12명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과 KTX 법인 설립 의결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의미죠? 법인 설립된 것은 이제 수업할 KTX를 운영하는 회사를 철도공사와 다른 회사가 운영하게 되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 설립이 결의되고 이제 신설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설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수업할 KTX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제반 여건들이 있어요. 그 일단 회사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자본금도 모금해야 되고요. 모집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관사라든지 어떤 시설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국토부가 정한 면허 요건을 충족하고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하면 바로 독립적인 KTX 신규 KTX 운영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소발 KTX 분리가 민영화의 아주 중요한 특히 한국철도 전체 산업의 민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난 6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수업할 KTX를 분리해서 경쟁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돼서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업할 KTX가 개통되면 코레일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확 줄어요.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이건 코레일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 한 4천억 정도가 영업수익 준다고 해요. 1년의 매출액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철도 노선 중에 KTX 노선, 경부선 KTX 노선 빼고는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지방의 적자선을 보조해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그 강동, 강서, 분당, 뭐 성남 이쪽의 주민들은 서울역에 안 오거든요. 집 앞에 수서역이 있는데 누가 서울역에 오겠어요. 또는 역으로 제가 서울역 근처에 사는데 미쳤다고 1시간 반 이상 가서 수서역 가서 그걸 타고 갑니까? 그에 따르면 4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고속선에서의 수익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익이 줄어들면 지방적자선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국토부의 방안은 뭐냐면 코레일의 자연사를 유도해서 지방적자선의 운영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선에 대해서 운영 능력이 떨어지면 지방선의 운영권을 코레일이 반납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그 발전 방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권을 반납하면 민간 개방을 하겠다. 그러면 이 수발 KTX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국철도의 민영화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점이냐면 민간 개방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회사가 있나요? 없죠. 근데 국토부의 입장은 지방선에 대해서 민간 경쟁,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한다 그래요. 그럼 경쟁 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 회사가 여길 들어올 것이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에는 그 주요 간선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 기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철 9호선 운영하고 있는 베올리아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한국이 민간 개방해버리면 경쟁 입찰해서 우리가 운영해보겠다 하고 들어오면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 철도의 간선망에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 프랑스에서는 더이 환영했던 건 지하철 9호선 내 운영 회사가 프랑스의 다국적 베올리아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프랑스에서는 베올리아사가 한국 지하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더 확대해서 개방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저라도 제가 프랑스 사람이면 기립박수 치죠. 그럼 이 우리가 개방하면 저쪽도 개방하기 때문에 800억 유로의 뭐 연간 800억 달러 이르는 유럽의 철도 조잘 시장에 우리가 가서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은 외국의 선진 그 기술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거의 뭐그 어른과 아이 싸움조차도 어른과 갓난아이 싸움조차도 안 되는 현재 실정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외국 시장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대신 한국의 시장은 얼마든지 개방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소발 KTX 같은 경우도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분은 100% 공기업을 갖고 있어도 이건 껍데기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발 KTX 경영진이 각 파트별로 분야를 아웃소싱해서 민간기업이라든 상관없이 그 효율적으로 경영하라고 이 외주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파트별로 영역을 줘서 해버리면 거긴 이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운영적 노하우를 통해서 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 소발 KTX 지분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할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지하철 9호선인데 지하철 9호선 하면 우리 시민들은 흔히 이제 맥커리를 떠올려요. 근데 맥커리 이제 그 주식을 매각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맥커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현대건설, 쌍용건설, 여러 금융회사 이런 연합체였어요. 이들은 다 건설사고 금융사기 때문에 운영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운영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이 운영주식회사의 베올리아가 주인인 거죠. 그러면 이 지하철 9호선 운영주식회사는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로부터 운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적 운영은 이 베올리아사가 주인인 지하철 9호선 운영 주식회사가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기업의 지분, 이 소발 KTX는 공기업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경영진이 운영 각 파트별, 뭐 역세권 개발이나 역사 관리나 이런 부문들을 다른 외주 파트에 맡겨버리고 그 외주 파트 일부분들의 외국 자본이나 아니면 국내 컨소시엄 자본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지분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가 집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점점 더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민영화로 했던 나라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 영국,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민영화를 시켰더니 실제로 돈이 안 되는 노선들은 나중에 다 폐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철도망들이, 그러니까 한 거의 70%가 소멸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선이 사라진 거예요? 예, 운행을 중단한 거죠. 돈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민간 회사에 넘겼는데 민간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저히 우리 민간 회사, 왜냐면 그리고 왜 파산할 수밖에 없냐면 민간 회사가 어떤 선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로 유지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슬슬 다녀 아니면 운행 간격을 줄여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열악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폐선까지 되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같은 경우는 부잣집 동네하고 가난한 집 동네하고의 열차 이용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촌에 다니는 열차들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시설이 좋은데 빈촌에 다니는 열차들은 완전히 그이 창문도 제대로 안껴 있고 막 쇠창살로 돼 이러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철도마다 양극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철도의 네트워크망이 계속 훼손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민영화의 폐해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수탁이 일어나거든요. 잦은 사고라든지 또 엄청나게 오르는 요금 감당할 수 없는 영국의 이제 올해 1월 1일 가디언지 이런 데 보면 그 올해만 그런 게 매년 영국의 뭐 타임즈라든지 BBC라든지 가디언 이런 데서 연초에 나오는 기사 중에 단골 기사가 철도 요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고 시민들 또 의회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 도저히 연봉으로는 이 셀러리맨들의 연봉으로는 철도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통학 그러니까 출퇴근도 못할 지경이다 이런 기사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제 지금 경의선 서울에서 뭐 일산 이 정도 거리 전철 타고 다니면 1년 동안 교통카드 찍어봤자 출퇴근하면 200만 원도 안 될걸요. 제가 정확히 계산 한 160 몇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거리를 영국에서 하면 6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바로 이제 영국의 철도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서울 부산 정도 거리를 가려면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7천 원이거든 KTX 요금이 영국은 28만 원을 내야 돼요. 국토부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줬었냐면 현재의 KTX 운행 요금 체계를 바꿔야겠다라는 것들을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의 주요 이 그 목적은 현재 KTX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지금 수서발 KTX 요금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수서발 KTX의 수익적 그 효율 경영의 압박과 수익성 확보에 노력이 가중되면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은 막을 수가 없는데 특히 국토부나 또는 교통연구원이 그 연구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철도 요금 상한제 이런 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